오늘은 정말 간만에 동영상을 좀 짧게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올리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레슨에서 하는 저는 이제 내용이 완전히 반대인 게 많죠.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만약에 골프 레슨에서 하는 그런 모든 동작들이 다 그렇게 해야만 골프를 잘 치고 그렇게 안 하면 골프를 못 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좋아하는 PGA 프로 선수들이나 LPGA도 마찬가지인 그런 프로 선수들은 전부 다 못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뭐 황제는 타이거 우즈죠. 타이거 우즈는 해설자들이 싫어하는 스쿼트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롤이죠. 그럼 롤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영상도 또 있습니다. 뭐 아마추어들 동영상 보고 분석하면은 너희서 임팩할 때 오른발이 먼저 떨어지면은 이 오른발이 먼저 떨어지니까 안 좋다 그러죠. 근데 로리는 인터뷰에서 오른발을 먼저 떼야지 거리가 난다고 합니다. 네. 타이거 우즈는 또 요즘에 이제 몸에 붙이고 무조건 몸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몸통을 돌려야 거리가 난다고 하는데 타이거 우즈는 오른쪽을 되드랑이를 빼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여자들 중에 전설은 이제 박인비죠. 네. 박인비는 여기서 그냥 몸에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백스윙 탑에서 체중은 떨어뜨리지만 겨드랑이 이렇게 떼요. 그리고 떨어지죠. 그냥 치킨닝이죠. 그냥 치킨닝을 하고 또 버버하스는 완전히 서는 걸 이렇게 섭니다. 이렇게 야구로 그리고 쳐가지고 완전히 악선 게슬라이스를 내죠.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선수들이 있겠죠. 네. 조던 스피스 왼손 치킨닝 하죠. 네. 왼손 똑바로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골프 레슨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골프 레슨에서는 뭘 하지 마라 그래서 너는 아니다 그래서 걔가 못 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해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들 중에 뭐 유명한 프로들 중에 골프를 잘 칠 프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희한한 동작을 해요 자기만의. 뭐 패트릭 리드를 맨발 이렇게 뒤로 빼죠. 네. 걔는 아이언 세컨샷 할 때도 맨발 뒤로 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한 100m 정도 어프로치 샷 할 때도 왼발 뒤로 빼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저스틴 토마스는 티샷을 이렇게 하죠. 완전히 이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죠. 또 저스틴 토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요즘에 뭐 잘하는 프로들 중에 아무도 골프의 정석의 레슨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거를 지키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다 자기만의 동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무슨 얘기를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잠깐 얘기해보면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오히려 프로보다 더 아마추어들은 골프 레슨에서 굉장한 고정관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막 고민을 합니다. 자기들은 왜 골프가 안 되지 하는데 막상 자기보다 못하는 뭔가 구력이 안 된 사람을 그 사람 아마추어가 그 사람을 가르칠 때는 자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요. 어깨턴을 하고 뭘 하고 뭐 끌고 내려오고 와서 헤드를 늦게 해야 되고 자기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골프는 뭔가의 고정관념이 뭔가의 레슨에서 말하는 그런 뭔가의 정형화된 게 아마추어일수록 더 심하게 박혀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몸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어떤 대부분의 정형화된 레슨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배웠을 때 그거를 계속 따라 하면은 다 같이 잘해야지 점점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레슨이라든지 그런 고정관념이면 대부분의 사람 뭐 연습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연습을 열심히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실력이면 그 정형화된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레슨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방향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골프만 유독 뭐 탁구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비교를 하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뭔가 잘 야구도 마찬가지고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만 이것저것 연습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유독 골프에서만은 그 레슨을 만약에 방송에서 24시간 골프 채널이 있죠. 24시간 방송 나옵니다. 요새 유튜브 레슨 하면은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하죠. 네. 그러면 어디서나 방송을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레슨을 들을 수 있고 아마추어들은 한 6개월만 돼도 이론은 바삭한데 유독 골프만은 100명 중에 99명은 다 스트레스 받고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더 다른
레슨을 보려고 하고 장비를 지르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뭐 어떤 레슨을 보고 열심히 해도 따라한데 안 되는데 그렇게 왜 나는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춤을 만약에 가르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지금 춤을 못 추면은 자기가 열심히 한 경우에 못 추면은 그거는 정말 열심히 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못하는 게 아닌 레슨을 하는 걸 의심해보라고 해요. 네. 그 레슨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잘해야 되는데 그 레슨의 방향이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골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레슨은 뭔가 아마추어들이 본능적인 동작을 하고 그냥 쉽게 어느 정도 즐기기 위한 그런 레슨보다는 정말 주니어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선생님한테 계속 자세를 교정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필드에서도 계속 살고 어프로치 하나 계속 연습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니어 애들을 키우는 그런 선수를 키우는 레슨만 거의 발달해 있지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발달이 좀 덜 된 그런 고정관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 길어졌네. 빨리 끝낼게요. 오늘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했죠. 자기가 안 되거나 다른 사람도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고 제 밴드에는 벌써 한 3,000명이 넘어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왜 저는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프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밴드에 들어와서 보고 레슨 보고 저한테 또 오고 하냐면은 뭘 다 레슨을 보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레슨과 완전히 반대되는 동작을 해보면은 그 이해도가 빠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레슨 때문에 자기가 안 되니까 그 레슨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오늘 하나 연습할 거 오늘 끌고 내려오는 거 하죠. 보통 여기서 보면은 팔을 몸에 딱 붙이고 어깨턴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휘 누르지 말고 코킹을 한 상태에서 몸에 딱 붙인 상태에서 끌고 내려와서 최대한 끌고 내려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맞으면서 여기서 밀리지 하라 그렇게 하죠. 대부분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캐스팅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너는 여기서 빨리 휘두르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걸 레깅 각도를 봐서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캐스팅은 여기서 먼저 치면 풀리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쳤을 때 만약에 그 레슨처럼 해볼게요. 몸을 딱 쪼우고 레슨에서는 보통 팔을 절대 떼면 안 되거든요. 몸에서. 그러면 마음을 쪼은 상태에서 어깨턴을 왼쪽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끌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풀어주고 릴리즈 하고 그 스윙을 해볼게요. 그러면 좁은 상태에서 어깨턴을 크게 하고 끌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죠. 네.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레슨을 보고 레슨의 90%는 슬라이스를 만드는 레슨이에요. 왜냐면 늦게 맞추기, 계속 늦게 맞추라 하니까 그 말했지만 풀어주는 게 너무 늦어서 몸만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레슨을 보면은 저는 슬라이스를 굉장히 잘 내니까 대부분의 레슨의 80%를 따라하면 슬라이스를 굉장히 잘 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슬라이스 자신 있어요. 레슨대로 하면 되거든요. 와서 끌고 내려와서 몸만 돌리면 그럼 슬라이스가 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너는 덜 끌고 와서 덜 여기서 다 풀리니까 뭐 동영상을 보면 여기서 다 풀리니까 더 끌고 내려와야 된다 더 끌고 내려왔다 풀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힙턴을 더 해야 된다 릴리즈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더 과장되죠. 와서 이런 드리도 있죠. 끌고 내려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치는 한번 더 오른쪽으로 하죠. 네. 그러면 완전히 반대되는 동작을 해볼게요. 골프 레슨에서 대부분의 이제 레슨에서 보면은 여기서 레깅 각도를 유지하고 끌고 내려서 붙이고 여기서 딱 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먼저 친다고 생각하고 딱 하면 이게 캐스팅이라고 하죠. 풀어진다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풀면서 쳐볼게요.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먼저 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친다. 내가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친다라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닌
내가 여기서부터 먼저 친다라고 생각하면 풀어서 해볼게요. 그럼 어떤 동작이냐면 그냥 오른쪽을 냅다 던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먼저 풀면은 어떤 동작이 나오면 와서 풀고 똑바로 가죠. 분명히 먼저 풀면은 거리도 안 날 거고 방향선도 안 좋고 다 끌고 내려서 릴리즈의 방향선도 좋은데 방금 아까 되게 끌고 내려서 어떻게든 버티고 몸을 돌리고 열어가지고 힘을 더욕을 해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하고 거리도 안 나는데 먼저 풀어버리면 거리도 더 잘하고 방향성이 더 좋죠. 네. 그게 저는 골프에서 아마추어들이 일반 레슨을 듣고 안 되는 이유는 말했지만 아까 말했지만 아마추어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그 골프 레슨에 정형화된 그런 기본 지식들이 아마추어들을 슬라이스 나게 만들고 뭔가 거리도 못 만들게 만들고 방향성을 더 안 좋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골프 레슨이 절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중년 애들은 막 1년 만에도 싱글하고 2년 3년 되면 언더도 치고 우승도 하고 그렇게 프로 자기도 하죠. 그러니까 골프 레슨이라는 거는 정형화된 대부분의 골프 레슨이라는 거는 그만큼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자꾸 지적을 하고 그 자세를 교정받고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자세를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틀리면 또 잔소리 듣죠. 선생님이니까 중요한 애들은 얼마나 혹독하게 봤습니까. 그렇게 할 때 가능한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그렇게 안 되죠. 일주일에 뭐 그렇게 하려면 뭐 완전히 개인 레슨으로 받으면 한 달에 뭐 한 돈 몇백 들겠죠. 그 정도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되니까 다 독학을 하고 레슨을 찾고 그러면 이 그렇게 시간을 못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뭔가 던지고 연습 방향을 던지고 좀 재밌게 그리고 조금 뭔가 그 어려운 게 아닌 쉬운 동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골프에서는 제일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몸을 가르치는 직업이라서 저는 뭐 춤을 가르칠 때 저처럼 안 가르쳐요. 저는 16년을 넘게 하기 때문에 저처럼 가르치면 전부 다 아예 못해요. 제가 16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아무 기구나 이렇게 끼워주고 열심히 해라. 그래 하다 보면 나처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저처럼 절대 안 만들어요. 그래서 골프는 그게 제일 커서 아마추어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도 검색하다가 뭔가 안 되니까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골프 레슨을 골프 이론이라든지 골프 상식을 의심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걸 반대로 해보면은 자기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몸을 붙여가지고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최대한 아까 뭐 끌고 내려오는 게 부족해서 열리니까 뭔가 이렇게 더 끌고 오라고 하죠. 그래 동영상을 찍으면 다 풀리면서 내려와요. 너무 끌고 내려오려면 그럼 다시 몸에 딱 붙이고 와서 끌고 내려와서 스윙.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네요. 거리도 안 나죠. 그러면 다시 그냥 냅다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딱 던지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캐스팅을 하세요. 캐스팅. 자, 그러면은 냅다 던지고 캐스팅. 그러면은 약간의 페이드가 났지만 그래도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리고 볼 스피드가 4 올라갔네요. 그리고 거리가 247m 갔네요. 그럼 훌륭하죠 이 정도면. 네. First hole is upon us here.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이런 이론까지 다 하면은 뭔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또 다음에 이제 제가 아니면 여기 뭐 연습실 오시면 제가 다 가르쳐 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동영상을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그냥 이론보다는 자기가 있다 생각하는 그 골프의 기본 지식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너는 골프 어떻게 해 스윙을 어떻게 해 그러면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다 하는 동작 그런 것 때문에 골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식을 탈피하고 다른 여러 가지 동작을 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스포츠를 배우세요. 야구를 배우든 테니스를 배우든 네,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냥 쪼아서 끌고 내려와서 스윙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폼이 굉장히 좋아요. 허리가 쑥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폼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아마추어 중에 요새 이제 밴드 사람들 오면은 와, 폼 좋으시네요 라고 생각한 폼 좋으시네 라고 제가 말을 던지는 것 자체가 제 옛날 슬라이스 날 때 폼이 똑같으니까 저는 아니까 그래서 아마추어는 폼이 좋으면 안 돼요. 전 옛날에 폼물 따라 해다가 맨날 슬라이스 나거든요. 요새 폼을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어떻게 칠지를 생각하고 예전에 끌고 내려오고 저도 골프 레슨을 다 따라 했으니까 그 폼이 좋을 때 스윙을 한번 해보고 어떤 거냐면 와서 끌고 내려와서 스윙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폼이 좋죠. 허리가 쭉쭉 들어가고 전 춤을 춰서 그래. 근데 방향은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저는 필드 가서 슬라이스 났어요. 그래도 저는 몸을 잘 돌리니까 볼스피드가 70이 낮긴 났는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슬라이스가 나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멀리 가봤지. 근데 다시 폼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푼다 위에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푼다. 아이고 지금은 좀 잘못 맞았네요. 네. 다시 잘못 맞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완벽하게 아닙니다. 다시 좀 신경을 써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위에서 친다. 그러면 방향도 빠르죠. 그래서 이런 동작이 슬로우 모션을 찍으면 푼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골프 레슨에서 말하는 레깅 동작과 끌고 내려오는 게 됩니다. 내가 푼다라고 생각. 근데 끌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 풀리면서 내려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쪽 화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몸에 딱 쪼우고 몸에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고 팔에 몸통만으로 팔 쓰면 또 팔만 쓰라고 하면 또 리플 달립니다. 너 팔을 쓰니까 그렇게 방향성이 엉망이지 뭐 그렇게 하지 뭐 몸을 써야지 거리와 정확성이랑 둘 다 거리도 나고 뭐 목 큰 근육을 써야지 그럼 리플이 뻔히 달릴 거 아닙니다. 근데 아, 말했지만 그럼 좀 몸만 써볼게요. 와가지고 팔 좋은 상태로 몸에 어깨턴을 딱 하고 끌고 내려와야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풀리면서 리리즈 그렇게 쳐보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쳤어요. 저도 와서 좋은 상태에서 끌고 내려와서 스윙. 네. 그럼 오른쪽으로 가네요. 또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몸을 잘 돌려서 볼스피드가 70은 납니다. 240. 근데 이제 동영상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끌고 내려오나 내진 각도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풀면서 위에서 풀게요. 그냥 오른손만 툭 던져놓고 위에서 바로 공을 위에 있는 공을 친다라고 위에 있는 공을 친다라고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공을 딱 치는 느낌. 자, 하나 둘. 그러면 방향 지금 약간 왼쪽으로 가고 페어웨이 가서 238에 떨어지고 굴러가서 253이 더 갔네요. 방향성 굉장히 좋고 네.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몸에 쪼이고 그 다음에 풀고 두 가지를 해볼게요. 좋은 상태에서 끌고 내려와서 스윙 끌고 내려와서 스윙 위에서 푼다. 약간의 페이드가 나도 페어웨이 안착 그리고 거리가 250 미더. 네.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슬로우 모션을 보시고 제 슬로우 모션을 천천히 이제 플레이를 이렇게 해서 슬로우 모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플레이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몸을 쪼우고 팔을 안 쓴 채 끌고 내려오는 게 과연 더 레깅 각도와 다 더 좋게 내려오고 뭔가 그런 골프 스윙에서 보는 프로들이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오른손만 던져놓고 여기서 위에서 친다라고 하는 동작으로 치는 게 더 프로들이 하는 그런
레슨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들이 보여주는 슬로우 모션에 그런 동작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들도 비교해보고, 물론 제가 프로 뭐 유명한 프로처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옛날에는 무조건 레슨처럼 따라하려 했었거든요. 무조건 끌고 내려. 그게 옛날에 동작이 있어요. 머리 묶고 있을 때 제 긴 때 그때는 나시 입고 저 한양 스크린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연습을 장타 드릴을 해가지고 딱 이래가서 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해 폼이 좋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근데 내 폼이 좋은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신경 아예 못 써요. 네, 그렇게 치면 슬라이스 오비거든요. 아니 거리도 안 가고. 그러니까 요즘에 맞추는 것만 신경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달라진 모습이 곧 그 대부분의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레슨은 무조건 뒤지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고 그래서 공이 안 되다가 그냥 해 레슨 이거 보고 그냥 내가 하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개발을 하면서 뭘 보면서 장타 선수들이 하는 걸 검색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골프 레슨이랑 다르게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을 찍어보면은 지금의 모습이 오히려 더 레슨에서 말하거나 프로의 모습에 가깝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골프가 안 되시는 분은 일단은 자기의 골프의 상식을 의심부터 하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뭐 다 아는 그런 지식, 누구한테 물어봐도 골프라고 하면 다 아는 지식들을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프를 어려워하니까 그걸 의심부터 하시고 그거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라고 하고 다른 방법을 이런저런 해보면은 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하면은 훨씬 더 결과가 저처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게 풀고 아니면 끌고 내려오고 그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예.